Yeah.
금세기 최고의 축제 대방광불 화엄경 강설 만일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엄경 10권까지 끝나고 오늘은 11권째, 80권 중에 11권째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의 품은 39품 중에서 여섯 번째 품, 비로자나품입니다. 비로자나품. 이 비로자나라고 하는 말은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 부처님, 법신 부처님을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체 모든 부처님에게 다 세 가지 몸이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몸이 있다. 뭐죠? 법신, 보신, 화신. 네, 그렇습니다. 부처님에게만 세 가지 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도 역시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있습니다. 멀리 있는 부처님은 우선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리들에게 있는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을 한번 살펴보고 어떤 것이 이 세 가지 몸인가. 법신은 모든 몸 중에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자리, 청정한 마음자리, 진여불성자리 이것을 법신이라 그래요. 이 법신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 작용하는 데 따라서 모든 현상이 달라집니다. 그 작용하는 데 따라서 남자로 표현되기도 하고 여자로 표현되기도 하고 벌써 거기서부터 이제 보신의 모습이 달라져요. 마음자리는 하나인데 내가 남자의 어떤 마음을 쓰면 남자가 되고 여자의 마음을 쓰면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뭐 요즘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경제적으로 부유하냐 가난하냐 이것이 첫째 관심사 아닙니까? 그 역시 우리들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혹 부유하게도 살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잘 산다 못 산다는 건 아니에요. 불교적인 안목에서 잘 산다 하는 것은 참으로 잘 살 줄 아는 사람을 잘 산다 이러지 꼭 부유하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상당히 부럽게는 보입니다. 하지만은 돈 많은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잘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은 못 봤다.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불자들은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뭐 좀 남의 이야기를 늘 해서 죄송하지만은 굴지의 거부들이 그 돈 때문에 소송을 일으키고 전 국민이 다 알도록 그렇게 떠들썩하게 그렇게 재판을 하고 무슨 시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참 잘못 사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잘못 사는 거예요. 그 돈 많이 갖고 잘 사는 사람 잘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순리대로 살 줄 알아야 돼. 순리대로. 그걸 이제 우리는 인연 따라서 인연의 이치를 잘 알고 인연의 이치를 잘 알면 내가 부당하게 좀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언젠가 나에게 돌아오리라. 이거 아는 사람이 순리대로 살 줄 아는 사람이라. 틀림없이 그건 내 건데 나에게 오지 않고 동생에게로 갔다 형에게로 갔다 그랬을 경우 그것을 뭐 법적인 소송을 걸어서 그걸 뺏으려고 할 게 아니라 가만히 기다려. 그게 정말 내 거면 저절로 내 인데 돌아온다. 이렇게 아는 게 인연의 이치를 아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아무튼 이렇게 사는 모습들이 각각 다른 것을 보신이라 그래. 과보의 몸 그럽니다. 뭐 청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처럼 화엄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아주 깨끗한 복, 깨끗한 복을 누리는 것은 이건 아주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과보의 몸이라 해서 보신이라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응화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화엄경 공부할 때는 화엄경 공부하는 이런 법당에 와서 이러한 모습으로 보살의 모습으로 8만 4천 보살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놔두기도 하고 또 이제 돌아가서 각자의 그 삶의 현장에서 무슨 사업을 하기도 하고 무슨 봉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또 인연 따라서 그 모습을 놔둡니다.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할머니의 모습, 할아버지의 모습 여러 가지 상황 따라서 하루에도 몇 가지 보통 사람도요 수십 가지 모습을 놔둡니다. 수십 가지 모습. 그것이 응신이요. 또 화신이라고도 하고 그래 법신, 보신, 화신. 그 근본은 뭐가 들어서 한다? 법신이 들어서 한다? 법신자리가 들어서 하는 거야. 법신자리 그거는 통일 땐 하나야. 차별 없는 참사람이야. 차별 없는 참사람인데 우리들의 그 작용에 따라서 차별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얼굴 전부 다 하면서 살펴보십시오. 그게 참 차별한 모습이잖아요. 그런 차별한 모습을 우리가 지어내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차별한 모습 그건 뭐다? 보신이다. 과보의 몸이다. 그래요. 그걸 이제 부처님께 이제 그 기준을 두고 이제 이야기가 되지만은 사실은 우리들의 그 모습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말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 진여불성자리, 그것을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이 사실 비로자나 부처님은 뭐 역사가 있는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변화를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연출해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비로자나불의 탄생과 또 그런 그 과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과거의 본사 인연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비로자나불의 과거 인연이나 현재 인연이나 그 근본 자리이기 때문에 뭐 굳이 그런 과거 인연을 이야기할 것은 아니로되 그러나 과거 인연을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그런 그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비로자나 품이 설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이제 우리 마음의 역사예요. 마음의 역사. 비로자나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들 마음의 역사다. 우리들 마음은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던가. 그러한 것들을 한번 비로자나 품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본사 인연의 겁이라 그랬어요. 본사 인연. 본사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과거에 맨 처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비로자나불이 됐는가. 사실 자꾸 이제 비로자나불이니 뭐니 부처님 이름을 들먹거리면 꼭 우리는 그동안 불교를 잘 모를 때 그 우리들의 그 머릿속에 인식되어져 있는 우선 역사적인 석가모니 부처님 2600년 전에 인도에서 그 참 훌륭한 성자로 탄생했던 석가모니 부처님을 상상한다든지 아니면 뭐 전지전능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는 그런 어떤 부처님을 상상한다든지 아니면 뭐 법당마다 있는 부처님 등상불을 상상한다든지 그런 것이 우리가 그동안의 아주 그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에 대한 그런 그 인식이 그래 되어왔어요. 사실은 그게 참 큰 문제예요. 환경에 오니까 아주 그야말로 부처님에 대한 내용이 오리무중이야. 종잡을 수가 없어. 뭐가 진짜 부처님인지 알 수가 없어. 때로는 무슨 광명이라고 했다가 때로는 가르침이라고 했다가 때로는 뭐 지혜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로 부처님을 표현해요. 그리고 또 두두물물 이 삼라만상 천지 만물이 부처님 아닌 것이 없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본래 우리가 인식하고 있던 부처님의 어떤 그 상식에서 상당히 그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 좀 혼란을 겪으면서 화엄경에 와서 비로소 이제 그런 그 과거의 인식들이 다 사라져 버려야 돼요. 사실은 그게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없어져 버리고 두두물물이 굳이 부처님이라고 이름할 것도 없지만은 두두물물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하는 그런 그 넓은 마음, 툭 터진 마음, 툭 터진 이해, 부처님에 대한 이해도 그런 툭 터진 이해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말하자면 삼신불 중에 부처님의 세 가지 몸 중에 하나의 내용을 그 마음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다. 불교는 최초의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마음이 있었다. 우리 마음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부모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가 나를 낳았지만은 나 이전에 부모가 벌써부터 계셨지만은 그건 이제 객관적인 어떤 사실이야. 그렇지만은 그 나보다도 수십 년 먼저 계셨던 부처님도 나에게 인식되어질 때가 언제냐. 내가 태어나서 부터 비로소 부모가 나의 그 세계 속에 내 마음의 세계 속에 인식되어지고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 부모가 된 거야.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 할 때 그러면 부모까지도 그러면 네 마음이 만들었단 말이냐. 그렇죠. 내 마음이 있음으로부터 부모가 내 정신 영역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이 만들어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인식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러므로부터 나에게는 이제 인식되어 오는 거야.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수천 수만 년 된 이 산하 대지 산천 초목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지구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예요. 그런 오랜 수억 년 수십억 년의 역사까지도 내가 탄생해서 내 마음이 작용함으로부터 비로소 내 정신세계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인식되어지기 시작한 거라. 수십억 년의 지구도 그렇게 알면 돼요. 그건 뭐 누구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로자나 품은 우리 마음의 역사 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참 이게 참 의미심장하고 훌륭한 내용입니다. 액면대로만 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그게 얼른 들어오지 않죠.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들에게 고해 말씀하사대 모든 불자들이여 왕고세 아주 지나간 아주 오랜 세월에 과 세계 미진수급과 세계를 작은 먼지로 만들었을 때 그 많고 많은 숫자와 같은 겁,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부배 시수, 다시 이 숫자보다 더 많이 배로 늘린 그 숫자, 그런 세월을 지나서 세계해가 있으니 세계바다가 있다 그랬어요. 세계바다 있으니 이름이 뭐라고? 보문 정광명이다. 마음자리다 이 말입니다. 마음자리다. 무슨 세월 이전에 최초의 마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최초의 마음이 있었다. 거기 이제 그 능경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공생대각 중에 여해일구발이라 유루미중국이 개의공소생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상당히 그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허공이 큰 마음에서 생겨서 허공이
이 허공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 허공 안에 저 수십억 광년 저 멀리까지 무수한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의 크기는요, 우리 지구보다 뭐 10배, 20배, 100배, 1000배도 넘는 그런 크기들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허공에 있어요. 그런데 허공이 마음 안에서 생긴 것이 바다에서 물거품 하나 생긴 것 같다. 그러면 그 드넓은 허공 안에 무수한 세계를 가지고